좋았덩.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단어학 전문가 김동경입니다. 오늘은 고의 예비가 빠졌어. 예비가 빠졌죠. 이제 이 강좌를 계속 들었으면은 지금 이제 10강 정도 갔다. 이러면 이거 지금 보고 있으면 이제 고1이야. 예비 고1이 아니죠. 예비 고1이 아니야. 이제 고1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선생님 이거 끝나고 또 TCC 올라오나요? 아, 당연하죠. 고교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고1이 알아야 될 고1 영단어 올라갑니다. 알겠죠? 일단은 여기까지 보시고. 자, 오늘은 이제 연상으로 재밌게 하나 해드릴게요. 왜냐면, 자, 여기 볼까요? 자, 수능에 보면 어떤 단어가 있냐? 명백한, 분명한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왜? 이 형용사가 왜 나올 수밖에 없느냐? 명백한, 분명한. 명백한, 분명한 조치. 그쵸?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은 핵심 문장일 가능성이 높아요. 명백한이라는 언어 자체가. 글쓴이가 어떤 말, 명사 자체를 강조하고 싶을 때 형용사를 쓰잖아요. 그 형용사가 명백하고 분명하대. 이건 분명한 해결책이래. 분명한 방법이래. 분명한 조치래. 분명한 행동이래. 주제문적 어휘가. 주제문적 문장일 가능성이 높죠. Topic sentence. 그래서 이제 요 언어가 왜 중요한지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럼 이거와 관련된 단어가 수능에 몇 개가 나오냐? 6개가 나와요. 6개. 그 6개를 지금 외워볼 거야. 알겠지? 좋았던. 갑니다. 자, 이제 뭐냐? 자, obvious, evident, apparent란 영어 단어가 명백한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이 접두어야. 잠깐만요. 요게 접두어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시면 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어 단어 중에서 자, 보다란 영어 단어 중에가 대표적인 게 비전이죠. 비전. 여기 또 들어가 있죠? 비전. 시각, 시야. 눈에 보인다 이거야. 이 비전이란 영어 단어는 미래상이라는 뜻도 있죠. 선생님, 선생님한테 배우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럼 뭐야? 시작. 미래상. 근데 이제 비전이란 영어의 원래 뜻은 시야. 시야라는 뜻. 눈으로 본다 이거야. 시야. 눈으로 본다. 그럼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야. 명백한 거죠. 눈에 보이는 거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 명백하지 않죠. 쇼미더머니라는 게 뭡니까? 나에게 돈을 보여달래. 돈 벌어줘. 돈 보여줘. 명백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명백하는 건 눈에 보이는 거야. 내가 봤단 말이야. 저놈이 이놈한테 나쁜 짓 하는 건 내가 봤다고! 명백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냐면 아, 이게 명백하다의 뉘앙스를 갖게 되는구나. 그러면 앞에 있는 O, B와 E는 뭐야? 강조의 뉘앙스를 갖게 되는 거죠. 모든 접도는 반대나 강조. 그래서 뭐냐면 obvious, evident가 명백한.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기가 조금 공부 좀 하는 예비, 아니 고1이라고 하자. 그 vivid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얘가 생생하냐. 왜? 눈에 보이는 거야. 눈에 보여. 생생해. 내가 봤단 말이야. 생생해. 그래서 vivid가 이제 생생하니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obvious, evident가 명백한. 그럼 보인다의 뉘앙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보세요. 요 단어가 명백하냐. 어떤 단어냐? 여러분, appear이라는 영어 단어 왔죠? appear이 나타나다, 출현하다 또 알고 있죠. 다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알고 있죠. 나타나다, 출현하다. 근데 얘가 무슨 뜻이 있어? 보인다의 뜻이죠. 여러분, 나타났어. 눈에 보이는 거죠. 나타났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보인다라는 영어는 look, seem, appear이 같은 단어야. Look seem appear, look seem appear, look seem appear. 둘, 셋, 넷. Look seem appear, look seem appear. 나타나고 출현했을 때 눈에 보인다 이거. 보인다, look seem appear. 그럼 이제 보시면 눈에 보여. 나타났어. 눈에 보여. 눈에 보여. 명백한. 그래서 뭐냐면 obvious, evident, apparent가 명백한이라다. 이게 기본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명백하구나. 같은 배경은 같은 단어를 갖겠나? 눈에 보이는 건 명백하구나. 눈에 보여 명백해. 눈에 보여 명백해. 이게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됐습니까? 좋았어. 여기까지. 그럼 요거를 약간 연상으로 갑니다. 전쟁 후에
전쟁 후. 전쟁 후. 6.25죠. 6.25 이후에 이산가족이야. 아, 6.25 회고의 이산가족. 이산가족. 6.25 이후에 이산가족. 근데 그들이 만났네. 만났어. 미팅을 했다고. 다시 한번. 전쟁 후 6.25 이후에 이산가족이 만났네. 엉덩이에 점 있냐? 저 엉덩이에 점 있어요. 그 점은 붉은 점이요? 네. 아빠! 아들아! 내 아들이 명백한 거야. 아, 명백한, 분명한. 엉덩이에 붉은 점 내 아들! 명백한. 그래서 아빠가 외칩니다. 하, 미팅에서 아빠가 외쳐. 미팅에서 아빠가 외칩니다. 내가 네 아비다. 아비였어, 명백한. 내가 네 아비야. 아비였어, 명백한. 그러니까 저쪽 또 미팅룸에선 또 이렇게 외칩니다. 이놈아, 내가 네 애비여. 애비, 명백한. 그러니까 아들이 외치죠. 아빠. 아빠, 이렇게. 이러면 명백한이에요. 어원으로 외워도 되고. 다시 한번. 전쟁 후에 6.25 때 헤어진 이산가족이 미팅룸에서 만났습니다. 내가 네 아비야. 내가 네 애비여. 아빠. 명백한. 크, 엉덩이에 붉은 점. 명백한. 그래서 뭐야? Evident, obvious, apparent. 명백한. 일단 이거 세 개가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자, 우리 PD님 요거 좀 잡아주세요. 다시 한번. 아비, 애비, 아빠. 세 번 시작. 아비, 애비, 아빠. 시작. 아비, 애비, 아빠. 자, 머릿속에. 됐나요? 자, 이거 확실히 집어넣을게요. 저쪽으로 갑니다. 자, 저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갑니다. 자. 6.25 때 헤어진. 들어갑니다. 아비, 애비, 아빠 들어갑니다. 아비, obvious. 애비, evident. 아빠, apparent. 자, 요거 세 개 명백한. 아비, 애비, 아빠. 시작. 아비, 애비, 아빠. 아비, 애비, 아빠. obvious, evident, apparent. 명백한. 됐나요? 자, 이거 먼저 벌써 집어넣으셔야 돼요. 자, 배경싸움 뭐라고? 눈에 보이는 건 명백한. 내가 눈에 봤단 말이요. 이놈이 이놈 때리는 거 내가 눈에 봤다고. 내가 봤다고. 얘네 둘이 칼 갖고. 봤다고. 이놈이 쟤 때리는 거 내가 봤다고. 눈에 보이는 건 명백한. 세 가지 확인해 보세요. 아비, 애비, 아빠. 아비, 애비, 아빠. 아비, 애비, 아빠. 됐나요? 자, 이쪽으로 갈게요. 기느님.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전쟁 후 6.25 때 헤어진 이산가족이 미팅을 만났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합니다. 아, 요번에는 원수를 만났어. 원수. 원수. 난 봤단 말이여. 저놈이 나라를 팔아먹는 걸 내가 봤다고? 증거가 많단 말이여. 증거가 많아. 저놈이 나라를 팔아먹은 놈 있는 거에 증거가 많아. 증거가 많으면 명백하겠죠. 다시 한번. 증거가 눈에 보여서 명백한. 증거가 많으면 명백하다 이거야. 그러면 이 단어 중에서 많다라는 단어가, 물론 증거란 말은 여기 안에 없으나 많다라는 단어가 있어. 어디 있냐. 잘 보세요. 갑니다. many. 어, many 명, 많죠. many. 명백한. 그 다음 들어갑니다. 요 단어 보입니까? 많다 어디 있어? over. overt 명백한. overt 명백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접두어 ex 빼고 나면 explicit 명백한. 얘가 뭐의 변형입니까? 많다라는 거? free죠. full. 세 배를 뭐라고 그래? tree? full. multiple. 이거 free예요. full. fully. 그러니까 많어. 초과해서 많어. 명백한. 그 많다라는 영어 단어 manifest, overt,
그 다음 explicit, 명백한.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자, 됐죠? 잡아주세요. 자, 증거가 많다, 증거가 많다, manifest, overt, explicit, 명백한. 증거가 많다, 증거가 눈에 보인다, 증거가 눈에 보여. 증거가 많다, 증거가 많다, 증거가 많다. 됐습니까? 자, 이쪽으로 갈까요? 자, 저쪽으로 갑니다. 다시. 자, 저놈이 나라를 팔아먹다라는 증거가 많다. Many, manifest, overt, overt. 그 다음에 explicit, 명백한.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명백한이라는 영어 단어 3개. 자, 들어갑니다. Manifest, overt, explicit, 명백한. 됐나요? 자, 눈에 보인다. Vision, appear.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APP, ER인데 이가 빠진 거죠. E하고 A는 같은 사운드니까. A, E, O, U. 됐나요? 자, 콩글리시 외울 때 이런 거. 보통 달리기 하면 여자가 빠를까요? 남자가 빠를까요? 남자가 빠릅니다. 남자가 달리기가 빠르던데 콩글리시 명백한. 남자가 빠른 건 명백하다. 남자가 빠른 건 명백하다. 남자가 빠른 건 분명하다. 남자가 빠른 건 분명하다. 이래 되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섯 개의 명백한을 외우셔야 돼요. 눈에 보이시죠? 자, 요거 필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았던.자, 가볼까요? 반복 들어갑니다. 일단 가벼운 건 이거죠. 명백한. 아비, 애비, 아빠. 이게 명백한. 저놈이 나라를 팔아보고 증거가 많어. 많다. 명백한. 이게 그래서 뭐야? evident, obvious, 아빠, apparent. 세 가지 집어넣으시고요. 그 다음 이게 어려운 거죠. 증거가 많어. many, manifest, 명백한. 됐습니까? 그 다음 overt, 명백한. explicit, 명백한. 자,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됐습니까? 얘는 초과니까 많은 데다 초과했어. 명백한 증거가. 자, 어원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비전이란 영어 단어가 시야, 시각. 눈에 봤단 말이야. 저놈이 얘 때리는 거 내가 봤다고. 저거 훔치는 거 내가 봤다고. 명백한. 그래서 접두어가 강조가 되는 거죠. Obvious, evident, 시야. 그 다음에 보인다 뭐야. 하나, 둘, 셋. Appear, looks him appear, looks him appear, looks him appear. Apparent, 명백한. 이 세 가지가 수능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우리 고1 학생들은 이 세 가지가 다야, 사실. 그리고 나서 들어갑니다. 자, 저놈이 나라를 팔아먹었던 증거가 많아. 명백한. Manifest, 명백한. 이 단어는 특징이 뭐냐면 형용사 명백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로도 명백해 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여요. 많이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explicit, 증거가 많아. 초과해서 많아. Explicit, 명백한. Over, overt, overt, 명백한.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자, 어원으로도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지만 연상으로 해가지고 아비, 애비, apparent, 아비, 애비, 아빠, 아비, 애비, 아빠, 아비, obvious, 애비, evident, 아빠, apparent. 됐죠? 자, 좀 이따 한 번 더 반복해 드릴게요. 좋았던. 자, 명백한이란 분명한. 이 단어가 들어오면 topic sentence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보시고. 자, 갑니다. 아비 뭐가 있을까? 시작. obvious. 애비 뭐가 돼? evident. 아빠 apparent. 아비 애비 아빠. 근데 이제 아비 애비 아빠만 기억나면 안 되지. 그래서 선생님이 분석을 해주는 거야. 왜냐면 각인이 잘못되면 안 되거든. 아비 애비 아빠만 기억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럼 각인이 잘못된 거지. 그래서 각인이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석을 해드려요. 제가. 그래서 뭐냐면 시작. 아비 애비 아빠. 아비 애비 아빠. 명백한. 아비 obvious. 애비 evident. apparent. 확인해 보시고요. 자, 눈에 보이십니까? 자, 여러분 스스로 해봐, 지금. 자, 선생님이 30초 시간 줄 테니까 해봐, 빨리. 아비, obvious, 애비, evident, 아빠, apparent, 명백한. 잘하고 있죠? 그 밑에 거 들어갑니다. 아, 나라를 팔아먹은 증거가 많아, 저놈이. 증거가 많다. 많다? 많다. many, manifest, 명백한. 그 다음, overt, 오버하다, 명백한. over ex죠? explicit, 명백한. 확인해 보시고요. manifest, overt, 그 다음에 explicit. 됐나요?
좋았던